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엊그제 날씨가 무척 덥더니 드디어 비가 밤새 왔습니다. 그것도 오늘 또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고요. 6월은 실록의 계절이고 또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며칠 후면 6.25가 발발한 날이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박애초 한강의 추억의 배호 음악여행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님 오늘은 특별히 또 배호 가수님의 모창가수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또 배호 백이모의 홍보대사이신 우리 스님 네. 월연 스님 모시고 배호랑 하면 여러분들 모르는 분도 없으실 것이고 예, 예. 또 우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멋진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앉으셔서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스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상에 그 우리 배우를 사랑하는 전국의 팬 여러분. 예,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우리 그 박애초 회장님 예, 그리고 한강 우리 대표님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그 와 있으니까 너무나 그 배우님 품에 와 있는 것 같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 너무 이쁘게 배우 가수님을 사랑하시는 네, 네. 예. 아유. 저쪽 카메라.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 배우 가수님하고는 거의 동년배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오죽하면 또 배우를 사랑하는 모임에 또 네네. 홍보대사를 맡고 계시겠습니까? 네. 예. 하여튼 훌륭하십니다. 배우님 네. 노래에 홍보대사를 맡고 계세요. 예. 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백이모의 여기 1년 그게 프로그램에 예, 보면 예. 홍보대사 오련 스님 딱 오련 예. 대사님 아니 노래가 안 되면 어렵다니까요. 아무리 배우를 뭐야. 사랑하시더라도 아유, 홍보대사라는 것을 예. 대사란 칭호는 예. 대단한 거예요. 그 배우 가수님의 홍보대사 네 근데 배우님은 예, 예. 그 이제 기획사 쪽에서 소속사에서 예. 노래가 나오면은 그냥 연습도 안 하고 몇 번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부른 노래가 약간 거치면서도 멋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대사님은 홍보 대사님은 이걸 다듬어서 노래를 하니까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듣기가 더 좋아. 이제 배우 가수님의 예. DNA를 이렇게 받아갖고. 아이고, 네. 이 그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우 선생님은. 예예. 예. 이 노래의 그 창법이 네네. 다른 가수들하고 다른 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호흡하는 거라든지 네. 또 이 감정이라든지 예예. 노래하는 스타일이 네. 네, 다른 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지루할까 봐서 네. 특집으로 다루는데 1, 2, 3, 4부로 나눠서 예,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예, 특집으로. 네. 1부는 우리 월연 스님께서 어떻게 해서 배우 가수님과 이게 연이 돼서 네 이게 예, 처음에는 이제 저도 저리서 공부하느라고 잘 몰랐었죠. 예예. 예. 네, 그런데 예, 그때 당시 이제 새마을 운동하기 시작 직전에 예예. 예. 이 동네 가면은 네. 예, 이렇게 이장집에 이렇게 마이크 저 확성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동민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여기는 이제 어느 집이라고 이렇게. 이 아침 방송을 해요. 예. 그때 이제 우리 배우님 노래를 예, 그 자리에서 틀어줬습니다. 아. 네, 돌아가는 그 생각지. 이장 먹고 예, 예. 만나고 네, 비우는 남산. 네, 비겁한 맹서 이런 노래를 이장님이 틀어주셔서 예. 이 저희 그 마을하고 가까우니까 예. 아주 잘 들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예, 예. 산에서 들으면 아주 정통으로 들렸어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시작을. 네. 그 돌아가는 삼각기부터 네. 시작하자고요. 아 그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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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우리 배우님이 데뷔곡이에요. 네네. 네. 예예. 예. 예. 또 이 다른 데뷔곡도 있는데. 예. 데뷔곡은 원래 데뷔는 네. 굿바이로 시작했죠. 굿바이. 굿바이였었는데 예.
우리 폐상태 선생님이 그걸 작곡하셔가지고 네네. 이 대구에서부터 예, 시작돼서 이 전국을 강타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죠. 히트가 됐던 네네. 노래가 네네. 바로 맞습니다. 예, 네.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네. 네. 무대 위로 네. 네.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여기 놓고 네. 오늘 특별 손님으로 특별 우리 모신 네? 네, 월연 스님 홍보대사님을 모시고 네. 첫 곡으로 네, 돌아가는 삼각지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예, 월연 스님은 우리 대규모의 홍보대사십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봐도 울고 가는 삶 걱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밤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 물쳐져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몰래 찾아와도 돌아가는 삶 걱지 네 월연 홍보 대사님이 불러 첫 곡 불러주신 돌아가는 삼각지 네 아우 우리 홍보 대사님이 돌아가는 삼각지를 들어 불러서 들어보니까요 네. 배우님하고 가까우면서도 그 우리 독특해요 창법이 예 아. 그래도 우리 이 배우님 노래를 제가 들으면 네. 항상 저는 이렇게 언제 나는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네 예. 근데 네 그런데도 우리 대사님이 부른 네. 노래를 네. 사람들은 잘 다듬어져가지고 네네네네 다듬어져가지고 네. 부른 노래다 해가지고 팬들이 많아. 부는 사람은 쉽게 부르는 것 같지만은 예? 귀에 들어오는 것은
많이 익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 우리 예. 배우님이 네. 먼저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이 배우님이 어떤 노래를 불렀던 그 이 노래에 예. 아, 이 가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배워서 이제 그걸 이제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배우님은 아주 창작성이 우수하고 예, 예. 예, 노래를 하기 아주 착한 그런 목소리를 타고나셨어요. 한이 네네 맞습니다. 예. 이 고조장단이 예. 남북 저 이 어, 이 너무나 네. 이렇게 저음 가수로 이 타고나기 아주 적합하게 예. 하셨습니다. 저음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또 네. 고음 가수로도 유명하죠. 아, 네, 예. 아. 이 스케일이 예, 예. 음악 스케일이 이렇게 부채꼴로 엄청나게 네. 넓게 깊게 네. 타고나셨습니다. 이게 뭐 불세출의 가수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랜저 가수를 일컬을 때 예. 가요의 황제 남인수. 예. 천상의 가수 배우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천상의 가수. 네. 천상의 가수. 예, 예. 우리 배우님은 천상의 가수입니다. 예. 네. 1967년도에 네. 이 네. 돌아가는 삼각지를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네. 일확 스타덤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누가 우러가 좀 어느 정도 히트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돌아가는 삼각지가 아니 네. 빅히트가 됐잖아요. 네. 네. 예. 지금은 이제 돌아가는 삼각지가 이제 철거되고 없어졌지만 네. 예. 그때에 예. 그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가 이렇게 나올 때에 예, 예. 우리 폐상태 선생님께서 예, 예.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답니다. 아. 예, 그러니 왜냐하면 이 곡이 딴 곡이 히트가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 예. 예, 이 곡을 할 이 그 돌아가는 삼각지를 써가지고 네. 여러 그 가수님들을 이렇게 찾아가 뵀답니다. 예, 예. 예, 그때 이제 그 이 어떤 타임 관계로 이제 다 이제 그 캔슬되고. 예. 배우님 집을 이제 아픈 배우님 집을 이렇게 찾아갔었답니다. 아. 예, 그래 이제 그 찾아가니까 어머니께서 네. 이 왜 아픈 애를 데리고 노래를 이렇게 흘려 그러냐 좀 병이나 낫고 이렇게 나중에 몸이 좀 완쾌되면 아. 예 그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주 우리 배상태 선생님이 고집스러우셔서 그 뒤에 또 가서서 악보를 이렇게 이제 배우님께 이렇게 빌려서 예 배우님이 오케이 해서. 예, 몇 시간 연습한 곡을 이렇게 추위했답니다. 네. 배상태 네. 작곡가님이 네. 또 배우 가수를 네. 알아봤구만. 네, 네, 네. 네. 어, 그래서. 그 곡에서 아. 여러 사람한테 갔다가 온 거래요. 네. 그 평소에 배우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답니다. 예. 네. 그래. 참 대단한 가수인데. 그렇게 먼저 보내고 나니까. 네. 참 후배 가수들이 아,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52주년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52주년에. 네. 그 저기 우리 배우님 니코도 네. 그 판이 있었어 옛날에. 예예. 예. 여러 수 이제 저 예, 여러 가지 판이 있는데 그 판 네. 뒷장 자켓에 보면 네. 예, 배상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거기 한 페이지 적혀 있어요. 아 그래. 예, 나는 그 여러 곡을 이렇게 작곡했지만은 이런 목소리를 다시 배우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 이런 목소리를 다시는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을 하신 그 예.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네. 배호 가수 네. 박물관을 하나 네네. 제대로 만들어서 네.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아마 그걸 우리 박예초 회장님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얘기가 길어지겠는데요. 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네. 하고 우선 이제 그 일부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배우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게 되면 네. 두 번째 곡을 드려야 됩니다. 네. 비오는 남산. 네. 네? 네. 어 비오는 남산을 들어야 네. 남산이 가깝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준비해 주세요. 네네. 네. 아우 우리. 제가 알기로는 월현 스님, 그 홍보 대사님께서는 한 살 때 대호 안개 낀 장춘단 공원을 듣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렸고 대호 모창 가수로 유명하신 분이지만은 대호 유가족들도 노래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아,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걸 예상적.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예. 우리 두 번째 곡 비오는 남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주세요.
눈물을 흘려서 강물을 더 해주고 한숨을 쉬어서 바람을 더 해주어도 야속한 그대 가버린 후에는 너무나 무정하여라 차옥차옥 추억만 쌓여진 거리 나 혼자 고민다 메아리 더 해주고 가슴을 치면서 슬픔을 더 해주어도 떠나간 그대 또다시 못 올 때 너무나 가슴 아파라 주룩주룩 밤비만 내리는 남산 나 혼자 왜 왔나 우리 그 오래전 스님, 네. 우리 홍보대사님, 네. 배우 홍보대사님의 네. 노래를 듣고 있으라니까 그 옛날 유성기 판, 네, 예. SB 원반 예, 예. 돌리는 빈대떡 예, 주공기, 네, 예. 맞습니다. 네. 꼭 그걸 듣고 눈을 네. 감고 있으니까 네. 그 배우 가수님의 유성기 판에서 나오는 네. 노래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맞아. 예, 예. 이 그렇습니다. 원음을 어디서 구했어요? 예? 네, 이건 저. 우리 배우님이 네네. 아시아 리코사던 저 처음에 이제 그 음반 제작할 때 예예. LP 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LP. LP 예. 판이 지금 사실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어도 듣기도 네.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대부분 옛날에는 그 LP 판을 구해서 예예. 노래를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예예. 예. 그 이제 그 옛날 그 야외 전축이라고 그렇죠. 야외 전축. 예, 야외 전축. 예. 그래 이제 이런 세속에서는 그게 쉬웠었는데. 네. 절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학창 시절에 네. 네, 네, 그 네. 야외 전축 들고 네, 네. 소풍 가가지고 티셔츠 주십니다. 예. 네, 네. 예. 네, 그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네. 홍보 대사님께서는 또 재주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뭐 하모니카, 기타. 심지어 아코디언까지. 네. 예. 이제 몸 전체가 악기라는 얘기가 있는 정도로.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예, 예. 아, 그 뮤지컬 하는 일을 좀 했습니다. 아, 뮤지컬 그 극단에서. 예. 그래서 아. 그때 이제 그 연주도 하고 예, 악기 연주를 주로 했죠, 이제. 예. 예. 그 이제 왜냐면 그 이전에는 노래방이 없었잖아요. 이제 네네. 거의 다 연주를 해서 예. 그럼요. 아, 노래를 라이브, 하고 라이브로 다 했잖아요. 특히 악극 가수는 예. 아주 그 연주에 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주로 기타를 치고 아코디언 치고 예. 그래서 좀 네. 그게 진짜 오리지널 가수였어요. 네. 그때 그 눈동양에서 이렇게 얻은 겁니다. 네. 아, 그게 타고난 재능 없이는 어렵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이런 장애 예, 예. 장애가 된 아코디언 치는 분들이 흔했었어요.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점점 변함에 따라서 예. 예, 이제 악극단도 이제 시들어지고 예, 예. 흑백 티리간 티리비가 나오는 바람에 그럼요. 그 뭐랄까 악구 대한 치고 기타 전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적어 그렇죠. 수요가 요즘은 악기의 아코디언을 네. 치는 분들이 많지는 네. 않죠. 네. 그래도 예. 요즘에 또 이 포크풍 시대이기 때문에 예, 예. 그 회원들이 또 많아요. 아코디언 하는 젊은 분들. 근데 옛날 네. 그 실력들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지는 않죠. 네. 예. 그 아코디언 옛날에 그 네. 흑백 테레비에서 보면요 네. 주옥 같은 음악이 네. 아코디언에 나오는 거 맞습니다. 참 오늘 네. 그런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옆에다 모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기타, 하모니카, 아코디언을 차에 싣고 오실 줄로 기대를 했어요. 네. 제가 전화번호를 미리 알았으면 부탁을 드렸을 텐데.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이제 미리 말씀하셨으면 이제 이런 때에 또 한국 배우님 노래도 하고 아코디언 이런 연주면 좋은데. 예, 예.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뭐 네네. 앞으로 자주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예. 제 마지막 네. 1부에 네. 그 준비한 노래가 님의 목소리. 예, 네, 님의 목소리. 네. 이걸 뭐 잘 아시죠, 가계초 회장님은. 사실 근데 님의 목소리 배우 노래로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 네, 에프에 네. 없어요. 그래요. 자, 우리 1부 마지막 곡. 네, 님의 목소리. 예, 네.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사단법인 백이모 전국 부임에 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또 유명한 스님으로도 알려고 있는데 마지막 곡으로 1부 마지막 곡으로 님의 목소리 들으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서로가 가슴 깊이 맺힌 상처 때문에 헤어질 때 인사 대신 입술만 깨물었다. 아쉬움을 남겨놓고 돌아서는 이 발길을 밤새도록 내 아리만 울려 퍼지네. 서로가 가슴 속에 남긴 상처 때문에 돌아설 때 인사 대신 눈물만 흘렸는가. 괴로움을 참으면서 헤어지던 그날 끝에 그리워라 금의 아리 님의 목소리.